소방영어 독해 완성 100제 더하기 20제 문장삽입 60회 그죠? 문장삽입으로는 그죠? 10회 1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되죠. 그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뭘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무엇으로 닫혀져 있는 폐쇄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 하면 그릇 그죠? 그런 말이죠 그죠? 이 그릇 용기가 공간 좀 되는 거죠. 이게 요런 공간 좀 되는 그런 곳에 그죠. 뭐 컨테이너 트럭 하는 거죠. 용기 그릇 이런 말이죠. 폐쇄된 공간으로 그죠? 그릇 속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로서 그 공기가 불로에서 나오는 그 공간으로부터 그 용기로부터 그릇이 불로져 나오는 거죠. 공기 그죠. 불려져 나오는 그것의 결과로서 무엇에 의해서 선풍기 같은 팬 그죠? 그 내부에 있는 팬에 의한 내부 선풍기 같은 팬에 의해서 공기가 불어져 나온 결과로서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볼때 문제 풀때 이렇게 오히려라고 보이잖아요, 레더 그죠? 그러면 요 내용과 그죠 뭡니까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그는 키가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키가 크다 이런 말을 한다면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는 오히려 그는 키가 작지 않다. 오히려 키가 큰 편이다. 키가 크다. 뭐, 요 앞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기가 그죠?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폐쇄되어진 그런 공간 속으로 그죠?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다? 앞에는 공기 흐름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죠. 생각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비 크레딧 위드라면 무엇을 그죠? 발명했다고 인정받는 그죠? 공인되는 그죠? 인정되는 그죠? 인정되다 그죠? 뭐가 그죠? 그죠? 어떤 공로가 그죠? 인정되는 그죠? 이런 거죠. 아 발명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동력이 있는 휴대용 진공 청소기를 그죠? 아 이게 진공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겠네 그죠? 사실 그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는 주장했다 그죠? 뭐라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코인하면 동전 말이지만 이건 뭐다 만들다라고 생각. 그 용어를 만들었던 코인더 터, 그 진공이 그 진공 청소기라는 용어를 만든 첫 번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장치에 대해서 그 이런 본질의 장치에 대해서 진공 청소기라는 그죠? 장치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한다. 그가 그렇게 시임되어지는 그리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그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용어 진공이란 말은 그죠 부적절한 이름이다. 왜냐하면은 없다 그죠 진공이 없다 어디에는 버큐 그 진공 청소기에는 그죠 진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라 했어요? 이거 나왔잖아요. 보시면 오히려 그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죠. 답 뭐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레드란 말이 보이면 그죠. 요 레드란 단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가 그죠? 반대 내용 그죠? 뭐 특히 또 뭐가 많이 쓰인다? 요렇게 그죠? 부정적인 그죠? 부정어 노나 레버 같은 그죠? 말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 진공 청소기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다 그죠? 오히려 많다 공기가 흐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걸 기억하시면 빨리 또 정확하게 답을 채점해 놨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한다. 마른 공기의 움직임은 그죠? 폐쇄되어진 그 컨테이너 공간 속에서 만들어낸다. 석션 클리너 그죠? 빨아들이는 그 청소기를. 그것은 들리지 않는다 그죠? 빨아들이는 그죠? 빠르게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죠? 만드는 석션 클리너가 그죠?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되죠. 라고 나는 마다 가정을 하는 것에 대하라고.
과학적으로 들지도 않고 병렬이 되죠. 과학적으로 들지 않고 이런 것보다 편리한 이름 짓기에 편리한 이름이라고 같지도 않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한다. Stop with 그죠. 갇혀 있다 어디에 그것의 역사적으로 계속 근데 하지만 진공청소기라고 계속 써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렵다 찾기가 어느 적절한 참고 사항을 진공을 막기 전에는 이 사람 전에는 흔들어도 부스 자신도 그죠 사용하지 않았다 그 용어 번큐비란 진공 용어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 그가 파일 등록할 때그 임시 제품 설명서를 등록할 때 그죠 묘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얻어들여진 이 발명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록할 때 진공청소기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죠 진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오히려를 가지고 답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은 그죠? Be credit winner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뭔가 공로가 인정됐다. 뭐뭐 한다고 인정받아. 종종 인정받는다. 공로가 인정된다. 발명했다고 그죠? 첫 번째 동료의 진공청소기라는 거죠. 사실 그는 누군가? 이 사람은 그죠? 단지 주장했다. 첫 번째 사람이라고. 코인 탑 그죠? 그 용어를 만들었다. 진공청소기란 용어를 만들었다. 뭐에 대해서 장치에 대해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위치 그것은 설명한다 그죠? 왜 그가 그렇게 인정되는지를 설명을 했다. As we all 우리 모두가 알듯이 진공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인위적 inappropriate죠. 부적절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진공이 어디에는 진공청소기에 그래서 항상 진공청소기 쓰면 뭔가 윙윙하고 공기 흐름을 가지는데 그래서 진공된 건 아니죠. 오히려 그죠. 아, 저거 요 앞에는 뭐가 나왔다. 요 뒤에는 원은 요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말했으니까 그죠. 공기가 흐른다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고 진공은 없다 그죠. 부정어가 자주 쓰인다. 그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뭘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폐쇄되어진 그 용기 속으로. 그것의 결과, 공기의 결과죠. 어떤 공기? 불려져 나왔다. 뭐로부터? 그 용기로부터. 그 선풍기에 의해서, 그 내부에 있는 선풍기의 팬에 의해서 공기가 불려나왔던 공기의 결과로서, 그죠? 폐쇄된 공간 속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가정한다. 내 이하라고 가정을 한다. 말은 공기의 움직임, 폐쇄된 고르게, 그 석션을 만들어내는 청소기, 말은 공기의 움직임은 그죠? 들리지 않는다. 그죠? 말, 그죠? 적절한, 과학적으로 적절하다고 들리지도 않고, 또 나지죠? 비영이고, 니은이겠죠? Handy a name, 그죠? 편리한 이름이라고, 그죠? 인것 같지도 않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be stuck with 갇혀있다 그것에 역사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그것을 써왔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어렵다 가주어 진주어죠 그죠 be 동명사 그죠 찾기가 어렵다 어떠한 참고사항 진공을 뭐 전에 부스 전에는 흥미롭게도 부스 자신도 그죠 사용하지 않았다 용어 진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 그죠 그가 등록을 할때그 임시 제품에 대한 그죠 오늘 등록할 때 설명하기는 설명하는 임시 제품을 등록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그죠 사용해도 그의 의도되어진 발명품을 설명할 때도 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그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